내일장 초기인데요.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좀 단기 고점이다 네. 보니까 저항에 대해서 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일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? 내일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물론 이제 오늘 만약에 미국 증시가 어저께 하락을 되돌리면서 뭐 크게 상승한다라면 그런 걱정거리는 없겠습니다만은 미국도 약간 단기 고점,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약간 우려감으로 조정이 나온 것이거든요. 네. 그러면 뭐 큰 가격 조정이 아니더라도 약간 이제 증시가 쉬어간 그 시점에 놓여 있다. 우리나라도 어쨌든 3,200포인트 언저리까지 왔고 코스닥은 뭐 1,000포인트 돌파를 이번 주에 안착을 했기 때문에 네. 단기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네. 외국인들 수급이 오늘 다행히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. 하지만 코스닥이 한 6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선물 쪽으로 해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본다라면 특히 이제 연기금이랑 금융투자의 매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립적인 시각에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내일도 금요일이고 하니까 네.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다는 의견까지 전해드렸습니다. 자,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